네, 안녕하세요. 래플캡스입니다. 그럼 지금 제 앞에 있는 축구화가 BMZ에서 만든 카페리 축구화입니다. 추광, 키킹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어로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광을. 그래서 그 BMZ에서 만든 축구화인데, 오늘 리뷰는 중간 리뷰입니다. 중간 평가 리뷰고, 최근에 며칠간 사용해본, 거에 대한 리뷰고요. 원래 BMZ는 인솔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솔들을 축구용뿐만 아니라 뭐 축구, 럭비, 뭐 그 아웃도어용, 러닝 이런 것들 지금 다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 사실은 뭐 인솔이라고 하면 알려져 있는 거는 미즈노 제로글라이드 아니면 아식스의 스페바 그 정도죠. 그리고 조금 더 고급화됐다고 하면 이제 시다스, 프랑스 회사 시다스 제품 정도가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인솔에 이제 주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나이키, 그러니까 축구 리뷰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기존 나이키에 들어가 있는 인솔 중에 포론이라는 소재, 포론이라는 소재가 사용된 인솔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많이 그 알려져 있는 사항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인솔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인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 축구 인솔 교체,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시다스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교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딱히 어떤 뭐 인솔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인솔 교체를 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크게 긍정적이진 않았고,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입장이었는데, 대개 이유는 이제 쿠셔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솔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솔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솔 교체할 때 가장 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던 거는 제 기억 속에 남은 족저근막염이었거든요. 그 족저근막염이고 이제 무릎이 좀 아프다 아니면 무릎이 예전에 수술했다라든지 그런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 어느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그거는 인솔이나 이런 걸로 뭐 교체를 해서 그 개선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우선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도 병명이 작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구조적 원인, 원인의 궁극적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치료를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이 있긴 있는데 발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인솔에 쿠셔닝을 좋은 거를 끼운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법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인솔에 쿠셔닝을 증가시키려 그러면 인솔의 두께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두께로 밀도가 높거나 쿠셔닝이 더 좋은 소재,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인솔의 가격이 높아지는데, 뭐 제로글라이드나 스페바 같은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고밀도의 그 폼을 갖고 있는 그런 인솔 소재를 사용하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인솔 쿠셔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개 보면 아치에 그 인솔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뒤꿈치의 두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대개 그 경우가 되게 되면 신발의 착화감이 저해가 되죠. 기본적으로 신고 있던 핏에 비하면 이제 신발 내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BMZ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솔은 뭐 그건 분명하게 BMZ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축구화용 뭐 이런 인솔을 이제 그 뭐지, 왜냐면 축구화나 이런 건 특히 중요한 게 발에 딱 맞게 신는 거, 그 다음에 발에 딱 맞게 신는다는 거는 발, 물론 길이상의 이유도 있지만 신발 내부, 그러니까 길이는 지금 BMZ에서도 발가락 앞쪽이 약간 여유 있는 정도, 공간이 생기는 정도가 적정한 핏이다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발가락의 두께, 요 손가락도 이렇게 두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께 차이에서 앞쪽 공간이 어떻게 남느냐 하는 것들은 개별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핏상에서 딱 맞다는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랬을 경우에 축구화인 경우에는 인솔의 두께가 변하면서
핏감이 변할 가능성이 다른 일반 러닝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고 더 민감하게 선수들이 반응할 수밖에. 왜냐 발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저기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특수한 이 경우이기 때문에 축구화라는 게 그 점 때문에 이제 그 두께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저항감이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엠저트 인솔을 사용해본 바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생긴 거죠. 저의 경우에도. 그래서 비엠저트 인솔은 사실은 TF를 사용하시는 분, 특히 미드솔이 얇은 TF와 대표적으로 미즈노요 제품들이나, 그 다음에 아식 C3나 아니면 엄브로에서 나오는 국내 지금 출시되고 있는 그 리벤지나 아니면 그 구할레 출시한 제품들, 포스트인가요? 프리미엄 포스트 뭐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비엠저트 인솔로 교체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TFI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킥력 문제. 킥력의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비해서 TF를 신었을 때 킥력이 저하되는 거 이런 건데 킥력 손실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할 때 TFI의 얇은 고무 바닥이 주는 약간의 불안정성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BMZ 인솔에서는. 그건 제가 보기에 카본으로 대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본은 성형성 자체가 없기, 부분적 성형성이 없기 때문에 카본을 얹히는 걸로는 지금 TF에 끼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결론이 냈어요. 한두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건 금방 결론을 제가 얻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BMZ는 그러한 인솔, 이래 개발 과정에서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체득한 거는 뭐냐, 축구 선수들에게 인솔을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는 축구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솔에 예를 들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입방골 부분에 큐보이드를 살짝 들어올리는 거에 대한 효과를 축구 선수들에게 적용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축구화 자체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축구화를 개발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비엠저트 축구화가 탄생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 큐보이드 밸런스라 그래서 바닥에도 이제 그런 안내가 들어가 있는 축구화고 근데 어쨌든 이 축구화도 지금 뭐 인솔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그 CCLP가 적용되어 있는 큐보이드 캘크니스 뭐죠 이게? 레버리지 뭔가? 파워인가? 무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하여간 요 인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아웃솔의 형태가 기존의 축구화들과 좀 다르게 이유는 역시 이 입방을 들어올리게 되면 입방골을 들어올리 뼈를 들어올리게 되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졌기 때문에 발가락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약간 들어올림과 동시에 이게 쭉 펴진과 동시에 들어올려지고 그 들어올려진 발가락들이 원래 발가락의 기능 아니면 운동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 신발의 설계 어퍼나 그 어퍼를 지지해주는 아웃솔의 설계를 변경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축구화를 신으면 조금 다른 축구화들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축구화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 때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실착이 거의 없었었어요. 실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니네는 축구화 맨날 갖다 놓고 리뷰를 하면서 실착도 하지 않고 신어보지도 않고 뭐 축구화 리뷰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옳아요. 왜냐하면 축구화를 그냥 리뷰를 위해서 발을 넣고 신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신고 프레이를 해서 축구화로부터 내 발과 뇌과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은 전혀 다르고 실제 몸에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실착을 하지 않는 리뷰에서는 그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는 실착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떻다 하는 거를 핏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존에 많은 리뷰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으면 사이즈가 맞니 뭐 어떠니 뭐 디자인이 어떠니 이런 건데 저희는 디자인이 어떠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린 제가 리뷰를 시작할 당시에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국내 리뷰어의 상당 부분 아니면 리뷰를 보는 많은 일반 구독자, 시청자, 일반 대중,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축구화라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 경기 목적화라는 제품에 대한 이해나 인식,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 그 다음에 부분,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 하는 사람들이 무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뷰를 보거나 나름 축구화를 여러 개 신어본 사람들도 제품의 어떤 소재 특성,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 축구화를 만드는 방법,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고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 리뷰어들, 그 리뷰어들이 아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신고 리뷰를 하는데 자기 본인이 신고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리뷰는 구독자가 한 명이든 구독자가 천 명이냐, 구독자가 만 명이냐, 구독자가 십만 명이냐에 따라서 그 리뷰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십만 명이 보든 만 명이 보든 한 명이 보든 그 리뷰어의 리뷰는 결국에는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제품을 신고 어떻다고 평을 내리는 거는 이 신발을 신고 제가 어떻게 느꼈냐 하는 특수한 경험인데, 이건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유명하다는 맛집을 갑니다. 맛집을 가면 세명 이상이 갔어요. 한 명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짜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명은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달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명은 이 음식이 싱겁다고 얘기해요. 맛집인데, 맛집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먹었을 때 공통적으로 다 맛있다고 인정이 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방문한 세 친구가 서로 느끼는 맛의 감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를 봐요. 봉준호가 만든 영화를 봐요. 어떤 사람은 영화 전문가들은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루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재미가 없다, 보다가 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대중문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영화의 예술성을 영화 평론가들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사상을 영화에 녹여내려. 예를 들면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가 만들 때, 제가 봤을 때 스타워즈의 기본적인 구도는 당시 조지 루카스가 대학생활을 보냈던, 예를 들면 한참 미국 사회에서 유명했던 그 뭐죠? 따오이즘, 그러니까 그 도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 다시 말하면 중국 문명 아니면 아시아 문명, 그러니까 동양 철학, 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스터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복수를 하고 이러는 모든 구조들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를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되게 유치한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거는 매트릭스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인데, 근데 이제 매트릭스도 그러고 예를 들면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유명한 영화라고 평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시점에서 그러한 철학을 녹여내리는 것 자체가 감독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지 모르겠지만, 동양 철학을 공부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치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물론 모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이 동양 철학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중국의 문명과 중국의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버드 옌칭 연구소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고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고 오히려 북경대학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 사회, 그다음 서양 사회가 동양을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더 동양 사람이 동양을 이해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예를 들면 뭐그 일본 정치 사상사라는 게 있고 마루야마 사우라는 사람에선 여러 가지 일본 뭐 국학 그런 것들을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지만 2차 대전,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듯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시점 전후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바라보고 연구했을 당시에 루스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국화학화를 쓴 사람이죠. 단한 번도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사료를 가지고 일본 관련된 그 미국 도서관에 있는 일본 관련 사료, CIA, FBI가 모집한 일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일본 문명을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들이에요. 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예를 들면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거를 심었다 하더라도 영화라는 그러니까 이그 장르가 결국엔 대중예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IQ가 80이든 IQ가 90이든 IQ가 100이든 120이든 대중예술인 경우에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중들이 비슷하게 느끼거나 똑같이 느껴야 돼요. 재미가 있다 없다가. 근데 대중의 관점에서는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다 그러는데 영화 평론계에서는 엄청난 예술 영화다. 그러면 일부 대중들은 거기에 또 홍에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영화 보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고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떠한 리뷰어가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신고 얻는 결론, 본인들이 느낀 결론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할때 축구와 실책 리뷰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그런 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리뷰어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리뷰어들 내용이 사실은 제품을 소개하는 수준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소개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브랜드에서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 리뷰어들과 비교를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제이 마이크나 뭐 사커포 뭐 리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프로 다이렉터에서 나오는 뭐 이런 리뷰어를 보면, 제이 마이크라는 거는 신발에 자기 발에 맞지도 않은, 제대로 맞지도 않은 신발을 신고 본인이 리뷰를 하면서, 나 브랜드에서 불러준 것들. 그러나 걔는 어쨌든 간에 많은 걸 신어봤기 때문에, 나름 경험은 축적은 돼 있긴 해요. 우리나라 리뷰어들보다는 더 많은 거를 신어봤을 테니까. 근데, 많은 거를 신어봤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몇 30년, 40년씩 신어본 건 아니니까, 제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못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옛날에 얘기했던 KNG1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칸가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조가죽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나이키에 사용되었다는 가죽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인조가죽이라고만 불리는 것들이 뭘로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마이크로파이버가 석유 추출물이고 그게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마이크로파이버라는 얇은 실을 통해서 그 극세사를 짜서 천처럼 만든 게 인조가죽이다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죽하고 니트를 구분하는 거예요. 니트는 소재가 아니라 섬유를 만드는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한 올의 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엮어 나가면 니트가 되는 거고, 여러 개 실을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우분천 같은 거는 얇게 만든 화학 섬유로 얇게 만들게 되면 보통 우리가 우분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분, 니트, 인조가죽,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이제 리뷰를 하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소재가 뭐냐, 도대체. 그 예를 들면, 여기에 사용된 게 PU다. 근데 페박스를 푸마가 사용했다. 그러면 페박스는 PU랑 완전히 다른 소재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에바가 있고, 루나론이 있다. 그 나이키의 에바와 루나론이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소재라고 해서, 루나론이라고 나이키라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품명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낀다, 이거예요. 폼팟도 마찬가지였고, 아디다스에서 만든 프레트에 들어가는 돌기, 마찬가지고, 텍스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상으로도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캥거루 가죽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리뷰하기 전까지는 캥거루는 쉽게 늘어진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리뷰한 거는 캥거루 가죽은 일반 소가죽 대비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사용이 10년씩 사용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늘어나질 않는다. 물론 늘어나지 않는 소재는 없어요. 철도 늘어나고 마이크로파이버도 늘어나고 니트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어떤 소재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도 도로 고속도로 가게 되면 일정한 간격마다 미세한 홈을 두고 있는 게 여름에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콘크리트조차도 미세하게 수축 현상과 그 복구 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강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성질 어떤 힘이 가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건 없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을 정상적인 그라운드에 사용을 하게 되면 10년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사례들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를 실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실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험을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 사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 사이에서의 충돌 그 다음에 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탁 던져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축구화가 발이 안 맞다, 크다, 아니면 못 신는다, 불편하다, 저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 그거를 신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었다고 하는 사람의 50% 이상은 그런 축구화들을 신고 실제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신었을 거라 이거예요. 다만,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 이상으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그 한계 효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 나면 그래도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리뷰어들의 리뷰들이 쌓이고 축적이 되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체계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리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제가 신고 리뷰를 하는 한, 이 제품의 특성은 제 경험에 극히 한정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이 제품이 디자인되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제품에 반영된 기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소재 특성,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 실착에서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리뷰들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었고, 그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신발이 점점점 사용하기 어려운 거, 제 발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어도 구조적이나 소재적 요인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실착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간혹 생겼기 때문에 실착에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실착에 들어가고 나면 단순하게 여기 사무실에서 발을 넣고 이 사이즈 핏감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는 것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 사이에서 갭들.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다시 또 정보를 축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니면 이 제품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못된 오류들은 수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비앤베트 축구화는 제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 9월 며칠이죠? 9월 7일인데요. 이게 9월 2일 날 1일 날인가 받아서 2일 날인 아
30일날 받았나? 그래서 9월 2일 토요일 날 저희 구독자 모임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한 쿼터 30분 정도를 소화했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9월 3일에는 모도리 FC에 경기가 있어서 오산에서 30분 한 쿼터를 또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5일 화요일 날 오전에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마천구장에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7일 오늘 마천에서 35분, 40분 정도 소화를 했어요. 착화 횟수로는 4회고 총 사용 시간으로 보면 30, 30, 1시간, 30.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30분 정도? 예, 네, 그 정도 사용 시간. 150분 정도. 이제 그거 넣어서 신었으니까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중간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수지체육공원과 그 다음에 오산은 수지체육공원은 운동장한테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과거에 비해서 고무 칩 양이 상당히 빠졌다는 게 하나 있었었는데 그래도 잔디 길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고 두 번째 오산은 잔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를 신기는 조금 부족한 구장 상태인데 그 구장 상태에서 어쨌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요일하고 오늘 사용한 거는 마천 천막구장인데 거기는 이제 인조구장 새로 깐 지가 한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장 상태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잔디를 새로 깔긴 했지만 시공업체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대만큼 지금 잔디 상태가 깔았을 당시부터 지금 계속 AS가 몇 번이 걸쳐서 이루어질 정도로 뭔가 약간 부실 공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길이상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MZ에서 만든 이 카페르 축구화는, 어쨌든, 뭐, 어퍼에 예를 들면 여기가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이드에 인조 가죽이 사용됐다,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이다, 이런 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발들, 하이브리드 타입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는 축구화인데, 이런, 이 제품을 신었을 때와 결국 비슷한 제품, 캡틴 제품이고, 캡틴 1이고, 하이브리드,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되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 그 다음에 아슬레타의 T6. 여기도 그리드 쉘이라는 인조 가죽이 양쪽에 사용이 되고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 그리고 스터드도 다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BMZ 카페라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다른 특징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자, 그 가격은 지금 이게 일본의 판매 가격이 27,500엔 정도가 되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가격으로 굉장히 고가 제품이에요. 캐피텐도 캡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가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고 아슬레타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여러가지 소재상으로 이런 제품들과 전혀 뒤지지 않지만 어쨌든 가격은 거의 만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가까이 저렴한 제품이에요. 17,000엔 정도니까 굉장히 가격 차가 많이 나는데 이세 가지 제품은 각각의 특징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첫 번째 신었을 때 딱딱한 그라운드. 어쨌든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을 인조 가죽에 신고 딱 들어가게 되면 지면에서 느낄 때 기본적인 느낌, 발로 전달되는 느낌은 딱딱함이에요. 어퍼는 사이즈상의 길이가 딱 맞기 때문에 어퍼가 전혀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퍼 핏이 발을 전반적으로 잘 감싸준다. 홀드성이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뛰었을 때, 이 발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느낌인데, 이 비엘뮤트 카페레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가장 유사했던 느낌은 이거였어요. 캡틴. 왜 이런 느낌이냐? 캡틴 제품도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아웃솔의 쉔크의 부분이 상당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예를 들면 마천이나 제가 했던 뭐 아니면 위례 이런 데서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느낌은 하드함. 아웃솔이 굉장히 하드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드한 느낌은 이런 또 예를 들면 동일한 지금 자로막한 이 제품과도 또 다른 게 보시면 자로막한 경우에는 아웃솔 플레이트가 쉔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르지 않게 그냥 하나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전체를 깔려 있고 두께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딱히 두껍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로막한이나 아니면 이 아들러 제품들을 신고 운동장에 들어가시면 카르보가 들어가 있냐 안 그냥 상관없이 비교적 발바닥 전체로 느껴지는 느낌이 좀 가볍고 그 다음에 볼 접촉감 이런 것들에서 다른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이에요. BMZ는 뭐와 비견이 될 만하냐면 유발 442랑 비교가 될 만큼 여기가 두껍습니다. 지금 유발 442 제품 이거는 일본판이 아니라 그냥 FG 버전인데요. 이 FG 버전이라도 이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 얇기 때문에 인조에서도 꽤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자체가. 이 지금 BMZ가 그런 형식을 띄고 있어요. 여기가. 이것과 제일 비슷한 게이 캐피텐이었다 하는 느낌. 물론 전족부의 어퍼의 형태. 그 다음에 뭐이 BMZ 이제 늘이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이 아웃솔의 모양 보시면 현격히 모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 차이에서 오는 핏감의 미세한 차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인조 구장으로 신고 딱 들어가면 이 느낌이 확 차이가 난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 BMZ는 인솔 자체에 그 큐보이드를 들어 올리는 동그란 원형에 솟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서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다른 제품들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 자, 아슬레타도 여기가 하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하드해요. 근데 이 아슬레타는 이 하드함 자체가 슈즈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캐피텐 이런 거 비교하지 않, 안, 안,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서 이 BMZ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달라요. 왜냐면 BMZ 이렇게 움직여도 싹싹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캐피텐만 하더라도 단단하긴 하지만 아슬레타 정도까지 단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슬레타 T6는 여기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래서 제품들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딱 신고 그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 사용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라운드에 닿는 면이 여기가 먼저 닿아요. 느낌이. 요 바깥쪽이. 그리고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 느낌은 요렇게 생성이 돼요. 요 제품은 그렇진 않아요. 요 제품은 신고 들어가면 그냥 바닥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닥에 그냥 딱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느껴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착화를 하고 10분, 20분 지난 상태에서는 두 제품 사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최초 상태에서는 그런 미세한 착화감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점이고. 아슬레타는 가격이 저렴하고 여기가 초강성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만큼 신고 공을 차거나 할때이 슈즈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홀드성 자체가 워낙 강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 신은 이것도 지금 4회 이상 테스트를 했던 건데 만져보면 어퍼는 어느 정도 누그러져 있어요. 근데 사이드는 여전히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카페레 제품만 하더라도 어퍼는 캥거루 가죽 안쪽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 뭐죠? 그리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폼 같은 스틸 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가죽 어퍼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스티칭이 없죠. 스티칭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카페레나 같은 경우는 여기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 폼은 없기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 부분은 금방 부드러워졌어요. 여기는 전반적인 홀드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고 적응이 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거치고 나면 슈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의 홀드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제품이. 다만 지금 4회까지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힐 쪽에 힐 자체도 워낙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래야 돼?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하여간 그 높은 홀드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이 제품도.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품의 물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슈즈가 갖고 있는 이 텐션, 강성, 어퍼가 주는 강성, 이것들, 홀드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등으로 슈팅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1의 캡틴이나 이 제품들보다 오히려 아스레타 T6가 더 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축구화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킥력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 발에 전달되는 느낌에서 단단한 느낌으로 더 공을 멀리 세게 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뭐냐? 많은 경우에 이제 TFR랑 스터드를 되게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는데 그 TFR랑 스터드를 비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TFR의 킥력 손실의 원인을 쉔크 강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TFR와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 제품들은 발 아웃솔에 이렇게 있으면 아웃솔에 이 어퍼가 어디에 물리느냐 그리고 이 보통의 경우에 TFR인 경우가 이러한 스터드 모델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폭 같은 사이즈에서 폭이 미세하게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됩니다. 어퍼가 그렇기 때문에 캡틴이든 아스레타든 좀 신고 나시면 발이 논다는 느낌이 드는 시점이 있어요. 캥거루 가죽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하면서. 그런데 스터드 모델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이 훨씬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늦게 옵니다. TF에 비하면. 왜냐? 우선 여기가 좁게 좀그 TFR보다는 좁게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물려 있어요. 단단한 부위에. 전반적으로 아웃솔 단단한 아웃솔에 어퍼가 물려 있는 것과 고무에 물려 있는 것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발을 모아주는 느낌. 다시 말하면 TF는 어쨌든 전족부나 이런 쪽에 대부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완벽하게 딱 모아주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함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런 스터드 모델들은 대개 앞쪽 발을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딱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요. 예를 들면 머큐리얼 15에 TF랑 그다음에 엘리트웨어 제품을 비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다 홀드성은 있기는 한데 15 엘리트 버전이 갖고 있는 소재는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서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더라도 어퍼가 거기에 잘 대체를 하면서 잡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잡아주는 기간이. 근데 프로 레벨로 내려가거나 아카데미로 내려가게 되면 어퍼 소재 자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머큐리얼 베이퍼에 같은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홀드성 차이가 금방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두 제품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같은 엘리트를 사용하거나 같은 프로의 소재, 어퍼 소재를 가지고 축구화를 비교하지 않으면 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름은 베이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재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무늬만 같은 다른 제품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 제품을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비교를 하려 그러면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이거의 TF 버전을 비교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시계, 같은 기간을 사용했을 때 어떤 킥의 미세한 변화가 오느냐 하고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인데 기존에는 쉔크 강성 때문에 TF가 떨어진다. 이게 잘 휘어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면.
여기를 고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퍼 상단부가 발을 잘 잡고 있는 이상에는 킥력 변화가 크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세 가지 제품은 기본적인 소재가 같지만 슈즈의 구조가 일부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어느 쪽이 발을 더잘 홀드하고 있느냐 하는데 T6가 홀드에서는 1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킥을 하거나 할때 지금 한 4, 4회 정도 신었을 경우를 비추어서 신고 킥, 예를 들면 발등이나 이런 부분에 킥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발에 전달되는 느낌, 어떤 게 가장 강한 킥을 보내는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T6가 1등이에요. 그만큼 슈즈의 홀드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캥거루 가죽을 신든 어떤 거를 신으시든, 만약에 캥거루 가죽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문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모렐리아 2죠. 왜냐면 풀 캥거루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러의 호렌수나 야타를 이제 예를 들면 오래 신으신 분이 안 계시긴 하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그런 축구화를 신으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만약에 이 사이드 쪽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홀드감의 저하를 좀 느꼈다 하면,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T6는 그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홀드성을 갖고 있다. 두 제품 사이는 어퍼상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없진 않아요. 요 캐피텐은 어쨌든 간에 앞쪽을 이 단단하게 모아주는 거. 넌 아식스 느낌이 비슷해요. 아식스의 DS 라이트 계열에. 비슷한 느낌이 들고,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요 앞쪽 끝에서부터 약간 내려오는 요쪽 부분에서 마진이 조금 더 있어요. 공간의 마진은.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느낌은 비슷하고, 요 쉔크, 아웃솔이 주는 전반적인 강성의 느낌은 캐피텐과 이두 제품이 굉장히 비슷한데, 역시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휘게 되면 특정 부위가 좁히듯이 휘어지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웃솔에 굉장히 높은 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들 다 아웃솔에 강성이 굉장히 하드하게 구성된 제품들인 경우에는 천연잔디로 들어가는 거의 천하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잔디 그라운드의 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그라운드에 안착이 되면서 발을 안정되게 지지해 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제품과 이 그러면 BMZ의 차별은 뭐냐? 역시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BMZ인 경우에는 여기에 굴곡성, 발가락을 활용하는 굴곡성이 2단계로 꺾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홈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홈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홈이 하나가 있죠. 이쪽에도 홈이 하나 있고, 보면 여기는 이런 지금 그 아스레타에서도 지금 요 정도밖에 딱안 되죠. 보면. 근데 여기는 굽히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한번 꺾이고, 여기가 한번 꺾이면서 여기가 기역자 형태, 디귿자 형태로 꺾일 정도로 앞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발가락을. BMZ는 이 축구화를 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축구화들은 어퍼의 소재를 변경시키거나, 어퍼 소재를 새롭게 구성을 하거나 하면서, 어퍼와 공과 어떤 관계, 터치가 어떻고, 컨트롤이 어떻고, 스핀이 어떻고, 스피드가 어떻고, 이런 관계들로 계속 설정을 했다 그러면, BMZ인 경우에는 어퍼 소재를 달리하면서 공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터치감이나 컨트롤, 이런 것들은 개인의 능력에 속하는 거다. 그러면, 그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때 발과 발가락의 움직임이다. 다시 말하면, 발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축구 경기에 있어서, 발가락의 움직임이 모든 움직임의 첫 번째 스텝에 해당되는데, 그 퍼스트 스텝에 해당되는 발가락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에서 원래 축구화들이 굉장히 강한 아웃솔을 갖고 있다든지, 그럼으로써 발가락의 움직임을 저해하고 있는 형태, 아니면 너무 타이트해서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이 걸리거나, 엄지발가락이나 어떤 발가락이든지 활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면 경기력의 향상이 아니라 경기력의 저하가 올수 있다.
그게 미즈노도 지금 최근에 이 라스트를 약간 더 넓게, 다시 말하면 발가락의 움직임에 마진을 주는 쪽으로 가는 이유, 라스트를 변경한 이유가 미즈노에서도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측면이에요. 다만 미즈노나 이런 쪽에서 라스트의 볼을 넓혀서 발가락을 단순하게 움직이게 여유를 주는 것보다 BMZ의 이 축구화는 입방골을 들어 올려서 발가락을 쭉 펴지게 만들면 그때 아치나, 다시 말하면 그 아치와 아치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족저근막을 활용을 해서 발을 움직이도록 하거나, 그 족저근막을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일 때 뼈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 발뼈 전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발가락의 모든 것들을 가장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을 포지션을 시켜준다, 신발 안에서. 그게 이 비엔베트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신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3회, 4회를 신었고, 캡틴 사용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꽤 장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억들도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요거를 월요일하고 지금 목요일, 어제 하루 쉬고 신었는데, 요 제품은 월요일, 수요일 날 신었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신었구나. 수요일 날 신었는데, FG, TF를 쭉 신다가, 그러니까 이 BMZ 이 신발을 지금 테스트를 하거나 인솔 테스트 할때 저희가 제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예요. 제가 협찬을 받았고, 저 인솔도 지금 협찬을 받아서 테스트 중인데, 그 다음에 심지어 샌들도 지금 BMZ 일본으로부터 협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솔, 샌들과 지금 이 축구화랑 지금 인솔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플라시보 효과, 다시 말하면 제조사 브랜드 쪽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를 일단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인솔과 번갈아가면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인솔을 TF에 끼우고 지금 2주, 3주째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 모델에서 지금은. 그전에는 이 모델, 예를 들면 캡틴에도 끼워보고, 뭐도 끼워보고 했는데, 그랬다가 최근에는 한 모델에 계속 끼우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을 끼우고 테스트를 며칠을 하고 다음 모델을 끼울 때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신발. 그러니까 C3를 신다가 갑자기 이걸 신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으면 TF를 신다가 굉장히 발이 편해져 있다가 이거를 신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단단한 인조잔디에서 신게 되면 이 제품을 신은 거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딱딱한 인조 구장에서 스터드를 신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발목이나 무릎에 이제 그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허리까지 제가 제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경우인데, 이 경우를 그렇게 해서 발을 혹사를 시켜서 통증을 만들고 나서 샌들을 신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회복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테스트를 중에 있는데, 요 아스레타를 지금 매일 신을 수가 없는 게, 아스레타는 한번 신고 나면 물집이 어쨌든 간에 작은 크기가 아니고 꽤큰 크기로 계속 생겼으니까 연속으로 신을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 며칠 동안 계속. 근데 한번 신기만 해도 저 BMZ 인솔을 끼운 신발을 TF를 신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다가 이거를 신으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발뼈가 정렬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가 약간 어긋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샌들을 신고, 그래서 이걸 신고 나서부터 이틀 동안은 계속 샌들만 신거든요. 운동화도 안 신고. 그러면 발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스터드 신발인데 큐보이드가 들어 올려져서 발이 펴지는 이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하게, 오늘 아침에도 신었는데
요 T6를 신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뼈가 어그러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쪽에도 피로도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오늘은 아예 그래서 이거를 신고 지금 그 뭐죠? 샌들의 도움 없이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리뷰를 하는 건데, 4회에 걸쳐서 신고 30분, 30분, 1시간, 30분에 연습이 아닌 전부 큰 경기 게임을 뛰었는데, 한 번은 쇼게임이었고, 스터드 신은 상태로 친것 치고는 발목이나 이쪽에 피로도 축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 비앤비어트 인솔과 샌들과 그 다음에 축구화를 신어본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인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TFR 끼우고 나서 족저근막 통증이 양쪽 발이 미세하게 오른쪽이 되게 심했던 것들이 병원에 뭐 충격파 치료를 6번인가 받고 5번인가 받고 그래도 약을 먹고 했는데도 안 낫던 게 어쨌든 좋아졌고 그 다음 왼쪽도 이 이후에 왼쪽도 진행이 되는 것도 멈춘 상태로서 통증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뼈를 건드려서 그 뼈의 위치를 미세하게 이동시키는 것들은 그 이동시키는 것만큼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부분적인 그 인대 신경의 영향은 결국 그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솔이든 축구하든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입방구를 들어 올린다 해서 발을 펴지게 한다. 그리고 발가락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서 스프린트든 어떤 뭐퀵 리스 어 저기 뭐퀵 스타트든 리스폰스든 뭐 어떤 형태든지 리액트 관련된 것들에 빠른 반응성을 가져온다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체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나 지금 운동 요건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프로 선수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프로 선수들이 매일 훈련하는 훈련 강도와 그 다음에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과 신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박, 충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훨씬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우리 같이 운동의 강도 와 사용되는 근력, 그 다음에 하중의 강도가 적을 때, 이 제품들을 신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아무래도 뽑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뭔가가 어떤 부분에 뼈를 건드렸다고 하는 거는, 축구화의 외피에, 뭐, 돌기가 있음으로써, 커브가, 스핀 강도가 커진다든지, 궤적이. 아니면, 슈팅이 더 멀리 날아간다든지, 빠르게 날아가든지, 이런 것들은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뼈를 건드린 다음에 그로부터 내 몸에서 느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큰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운동 능력상으로 정말 효과적이냐 하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4회차까지 제가 중간 평가로서 이 제품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비앤비어트 축구화나 아니면 비앤비어트 인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큐보이드 밸런스 CCLP라고 이 비앤비어트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입방골을 들어올림으로써 발가락에 아니면 발에 전달되는 어떤 긍정적 영향성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인솔 같은 거를 먼저 이런 축구화는 지금 어차피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일본 측하고 얘기를 하는데. 비앤비어트에서 한국에도 왜냐면 이 비앤비어트 축구화 자체가 일본 내 유통망을 갖고 판매되지를 않아요. 아들러처럼 얘네들도 그래서 이 제품들을 한국으로 계속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국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10킬레 정도만 먼저 제작해 줄수 있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본 자체 내 유통망도 없는데 그거를 먼저 한국에다 런칭을 한다는 게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비엔드 입장에서 조금 비즈니스 방식은 아닌가 이런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비엔드 쪽에서 이 신발을
자기들이 기획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만든 결과물로 나온 거를 우리가 테스트해 본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대로 인솔을 사용을 하든, 샌들을 사용해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든, 해보면, 확실히 발이나 몸에 전달되는 느낌들은 기존 축구화랑은 다르다 하는 점들은 개인들이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 제품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전 제품과 다른 변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그 나름대로 적응이 돼서 가겠지만 어쨌든 다른 제품을 사용하다 이 제품을 한 번, 두번 사용하고 또 다른 제품 또 사용을 해보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랑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되는 차이점,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대부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과 발가락 쪽에서의 전달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의 차별성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스터드 있는 제품들은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딱딱함 같은 것들이 우선 전달되기 때문에 그 딱딱함을 완전히 탈피한 정도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엄지발가락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어서 그러한 이런 발가락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떤 식으로 향상이 된다고 느끼는 데까지 과연 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1차적으로 발을 편하게 해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하는 점들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누구나 체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 BMZ를 사용을 해본 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제품들도 이 앞쪽을 지금 부분적으로 스터드에 있는 이 아웃솔을 성형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본 계열 축구화들이. 같은 일본 계열인데, 이 아들러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들러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인조구장 들어갔을 때도 이런 제품들과, 그러니까 여기가 쉔크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과 비교하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맨발 감각에 가깝다고 하면 미즈노가 아니라 이 아드로 제품이라고 저는 뭐 다른 코치 얘기를 하는데 맨발 감각 느낌을 떠나서 실증적으로 스터드 모델을 신었을 때 발의 피로도, 발목의 피로도, 그 다음에 발뼈에 전달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의 완화, 이런 관측에서 보면 BMZ의 이 축구화가 그래도 가장 현재까지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많은 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은 아니,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추가적인 리뷰들이 필요한 거고,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 구독자가 1000엔 안 돼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뭐 시간이 그래도 한달 이상 남아있긴 한데, 천연구장에 갖고 들어가면 또 이제 이 제품의 조금 더 온전한 느낌, 1000엔 안 돼서 느끼는 것들이 좀 캐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천인지 안 돼도 당일 하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현 상황, 그 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9월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착용을 하면서 테스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중간 점검 결과 보고, T6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한 지속적 리뷰, 그 다음에 아들러도 비교를 하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가게 되면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2 정도랑 다시 또 비교를 하는. 왜냐하면 아식스 제품의 그 FF, 이 플라이트 FF인가요? 이 아웃솔이 굉장히 좋죠. 웬만큼 인조구장에서도 거의 발의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식스는 어퍼 라스트가 또 나름 예술이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탁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식스도 그런 제품과 추가적 비교가 또 따라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BMZ의 이 일직 선상에 되어 있는 이 발끝 부분, 이 부분 다른 축구에서는 볼수 없는 다른 축구화들 여기가 대부분 다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발가락 활용 부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발가락에 잘 되느냐 발가락에 직접적인 힘이 느껴지냐 하는 것들은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추가적 실착 리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횟수를 시간을 투입하느냐 영상도 협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인 경우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그대로고 거기에 어퍼를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거나 소재를 변경해야 되면 TM4, 9S, 10으로 오면서 인조고드로 바뀌었다. 근데 아웃솔 플레이트가 똑같다. 그러면 인조 어퍼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은 신고 금방 적응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발바닥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발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들인데 그 느낌상에서 이제 소재가 급격히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웃솔의 소재 자체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아웃솔의 형태나 그 다음에 인솔이 들어가 있어서 작동되는 부분들이 다른 제품들과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류의 비슷한 제품들 특히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캥거루 가죽이 없어졌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으로 어퍼가 구성된 제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착화감을 갖고 있고 서로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냐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Z의 첫 번째 그 뭐지 중간 평가로서 리뷰를 한 거고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연습을 한다는 건 여기 리프팅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트래핑 연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닝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발에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느낌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아웃솔이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실험 그런 테스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이 제품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예정인데 어쨌든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테스트 중이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T6가 역시 신어보면서 이제 그 물집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물집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발의 어퍼나 이런 특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계속해서 피드백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두 제품 사이에 실제로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 사이에 같은 시간을 사용했을 때 발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게 실착의 어려움이에요. 실착 테스트가. 왜냐하면 어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제품을 신었는데 이 제품을 신었을 때가 훨씬 더이 제품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신었을 때이 제품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밸런스 다시 말해 리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 실험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두 제품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스터드 모델도 꽤 괜찮은 모델이고 중간에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아들러 제품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신발 착화성이 어떤 각각의 제품들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추후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